오늘은 언니가 영국에서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영상 올리고 좀 늦게 잤는데, 이제 일어나서 언니 공항 픽업 가려고요. 언니가 한국에 1년 만에 오나? 1년 만에 오는데, 오빠랑 둘이 픽업 가려고요. 저는 밤을 조금만 잠을 못 자면 이렇게 뭐가 많이 나요. 이렇게 민감할 일인지. 이렇게 발라주고, 저는 이따 나갈 때 다시 찍을게요. 사무실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립은 요즘 써보고 있는 글라스틱 워터 틴트 코랄 미스트 1호. 이렇게 바르고 이제 사무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실에 와서 썸네일 고칠 걸 고치고, 레인이랑 놀고, 레인이 지금 오빠 잠깐 나가갖고, 문 앞에서. 레인아, 일로 올라와. 엄마 금방 들어와. 엄마 차에 뭐 가지러 갔어. 안 오네. 와, 너 진짜 의리 쩐다잉. 이제 다시 차 타고 공항으로 가려고요. 여러분,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언니 좀 전에 랜딩했어요. 아, 추워. 여기 런던 히드로. 엄마가 안 오고 온 거야? 언니 만났어요. 뭐? 착즙 주스 먹고 싶어. 아. 마중 나오셨네요. 레인이? 응. 레인이? 응. 레인이. 누구야? 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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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레이나! 레이나! 안 믿겨! 안 믿겨! 안 믿겨! 어? 이상하지? 엉아 안 오나 하고. 레인이 엄청 뛰어놀아. 여기 엄청 계속 왔다 갔다 해, 여기 사이를. 언니를 위해 준비했어. 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머리가 아직 젖었어요. 씻고 바로 사무실에 촬영을 하러 넘어왔고요. 오늘은 딱히 별로 크리스마스 이브긴 한데, 사실 뭐 이브에 뭐 대단한 거를 하질 않는 커플이라서 오늘 아마 그냥 레스토랑도 미리 예약을 안 해놔가지고 가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집에서 파스타 해가지고 와인이랑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팅을 이태리제라는 이탈리안 식당에서 했는데, 거기에 성게알 어란 파스타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 해보려고 성게알이랑 어란을 사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 그거를 저녁에 해먹을 거고, 아침으로는 그냥 요거트에 오트밀 해서 먹고 왔습니다. 블루베리랑 오트밀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배가 굉장히 고픈데, 촬영을 하고 뭘 먹고 이따 저녁을 늦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는 레인이랑 저랑 둘뿐입니다. 언니는 머리하러 강남역으로 갔고, 엄마 아빠는 장 보러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 레인이랑 저랑 둘뿐이에요. 다 어디 갔어? 큰누나 머리하러 갔지? 이쁘게 머리하러 갔지? 저도 그러면은 이제 촬영 준비를 하려고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레인, 나 누나 똑같은 거 2개 샀어. 다른 펄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 촬영 준비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마라샹궈를 시켰어. 양이 볶음밥.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정신이 돌아오고 있어. 원래 언니랑 같이 먹고 싶었는데 언니가 미용실에 가서 맛있어 레이나. 뭘 살까? 일단 가볍게 마실 거 하나랑 아니 좀 딴 거 먹어볼까? 생클레어 파이오니에 블록 이거 마실래? 아니면 이것도 있고 베터하프. 아 이거 이름 좋다. 베터하프 그지? 아이고야 레드 집에 있어. 아 있어? 어 가비 하나 사자. 가비 샤블리 사까 가비 사까? 가비. 먹고 싶었어. 원 플러스 원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쇼쇼 아이스크림. 다섯 개 달래. 다섯 개. 왜 다섯 개 사? 짝수를 어떻게 해? 진짜 멋있다 오빠. 여러분, 저희는 들어와서 제가 저녁 파스타 하려고요. 그 어란 성게알 파스타를 하려고 제가 재료를 사놨는데 지금 중요한 게 어란을 어디다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사무실에서 시켜서 받고 집에 분명히 갖고 왔는데 여기 성게알은 있는데 어란을 찾아봐야 합니다. 어란을 못 찾으면 그냥 성게알 파스타를 먹는 걸로. 어란 되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분명히 잘 둔 것 같은데. 찾았습니다. 어란이 제가 비싼 건 알았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아? 아니 지금 괜찮아. 이렇게 진짜 얇은 슬라이스로 들어있는데 이게 얼만 줄 알아? 이거 한 장에 5,000원이야. 이거 한 장에. 귀한 거야. 근데 성게알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꽤 퀄리티가 좋은데요? 그치? 정말 간단해요. 거의 진짜 알리오 올리오에 그냥 얘네들 넣는 거 그 정도로 간단한 거라. 이렇게 오늘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이제 알리오 올리오, 마늘, 파스타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이렇게만 있으면 알리오 올리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어란. 어란은 제가 검색해서 이 양재중 어란이 이름인가? 아무튼 포장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시켰고 성게알은 이게 캐나다산 냉장 성게알이더라고요. 요거는 여기 미식창고라는 곳에서 샀고 되게 빨리 왔어요. 그리고 이제 생파슬리랑 마늘. 재료도 뭐 거의 파슬리 썰고 마늘 슬라이스하고 어란 잘게 다지는 거 그렇게만 준비하면 돼가지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부터 이거를 내가 오늘 테스트를 해보고 맛있으면 엄마 아빠도 해드리고 어머니 어머니도 해드릴 거야. 솔직히 맛없을 수가 없지. 이건 그냥 대충. 너무 잘게 안 자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란 맛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란도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훈연? 훈제한? 그리고 홍어같이 막 삭힌 것도 좋아해가지고 몇 봉지를 쓸까요? 저는
집에서 해먹는 만큼 어란 향이 더 빵 났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세 봉지? 아니야. 네 봉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보고 싶어? 너무 크리스마스에 It's not Christmas yet at all. 이것도 그냥 작게 작게 최대한 그래도 작게 잘라야지 면 사이사이에 잘 베이고 너무 많은 양을 안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재료 손질은 끝이에요. 보통 오일 파스타에 뭐 페퍼런치노나 청양고추 이런 거 넣어서 좀 칼칼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요 파스타는 좀 아예 칼칼한 맛이 없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갖고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유랑 소금 넣은 물이에요. 올 듬뿍 올 파스타니까 그리고 마늘 그리고 파스타 그 어란이 좀 짜니까 향후보단 좀 덜 넣을게요. 이 기본 파스타는 완성이 됐습니다. 황게알을 마음껏 집에서 먹으니까 어란도 여기 사이드에 마지막으로 파슬리 이거 이제 이 성게알을 으깨가지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봤는데 이렇게 잘게 거의 소스같이 으깨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더라고요 제가 그 레스토랑에서 이걸 먹고 너무 반해가지고 사실 오늘 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저는 요 메뉴가 거기서 베스트여가지고 따라 해보았습니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게알 하기 어렵지 않아? 아니야 그냥 네이버에 사면 돼 집에 하기 진짜 쉽다 이건 진짜 영국에서 먹을 수 없는 파스타 그치? 저 파스타 먹고 이제 오빠랑 넷플릭스 보려고 하는데 화장 지우고 잠옷 입고 볼게요. 근데 이거 호스아렉스에서 올해 이제 저희가 같이 콜라보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물을 스윗하게 오빠랑 커플 잠옷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입으려고 합니다. 오빠 이거 입을 거지? 이거 입고 씻고 넷플릭스에서 러브 액츄얼리가 있대요. 그래서 러브 액츄얼리 보려고요. 우와 촉감! 자 이제 화장 지울게요. 여러분 저는 다 씻었고 이제 오빠랑 넷플릭스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2300도에 나왔다고?
2003. So that's 17 years ago. 나는 이게 처음 나와가지고 본 기억이 있거든. 그래? 나는 개봉하고 좀 지나고 나서 봤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영국에서 이거를 맨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봤어? 본 기억이 있는데. 치즈, 치즈. 얍.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게임. 굿모닝 여러분, 저는 일어나서 사무실 넘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촬영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씻고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 석화, 자연산 석화 뭐 사오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먹고 촬영 시작하려고요. 오늘은 뭐 크리스마스이긴 한데 저는 계속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저녁엔 가족끼리 밥을 먹을 것 같아요. 저녁으로 뭘 해먹을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저는 사무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굴 덜어줘갖고 고흥 전남 고흥 자연산이라고. 맛있어. 그래먹자. 내가 이번에 이거 갖고 왔어. 타바스코 필요하신 분? 나. 아, 불. 딱 맛있지? 불 맛있네. 샴페인이랑 먹어야 되네. 진짜 맛있다. 레인이랑 크리스마스 산책을 나왔습니다. 레인아, 너 형이랑 커플옷이야. 이쪽, 이쪽. 아, 그래? 맛있다. 됐다, 마. 들어와. 옳지. 레인이랑, 언니랑. 여러분, 저는 이제 촬영 다 끝내고 저녁 해먹으러 나갑니다. 아직 아마 스테이크, 오빠 우리 스테이크 해먹기로 했나? 스테이크랑 이렇게 라이스 vegetables? 네, 그래서 스테이크랑 뭐 야채 구워가지고 그렇게 해먹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오븐 이런 게 없어갖고 사실 원래 욕셔 푸딩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그냥 그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 보러 갑니다. 와, 한 세 슬라이스면 3개. 되겠다. 진짜 비싸네. 슈퍼에 왔습니다. 레몬 스테이크랑 구울 야채를 찾고 있어요. 쪼? 이거 파 어때? 파 구워야지. 홍고추도 같이 굽자. 휘핑크림? 이거 어차피 그거 휘핑해서야 저렇게 되는 거거든? 상관없을 거야. 근데 이거 그냥 파우더 뿌리는 바엔 안 뿌리는 게 나은데 약간 너무 아니면 향이 기름에 심해. 했다가 건짐 되지. 이렇게 사왔습니다. 스테이크 구울 거고 마늘이랑 같이 구울 거고 대파도 로즈마리. 구울 거고 로즈마리는 오일에 해가지고 원래 로즈마리 통으로 넣어야 되는데 뭐 향만 내려고요. 오일에 넣어서 그리고 건질 거예요. 그리고 송이버섯 구울 거고 대파 구울 거고 홍고추 구울 거고 언니가 크리미 스피너치 한다고. 크림이랑 우유랑 해가지고 언니가 크림 스피너치 한다고 이렇게 시금치 사왔고 방울토마토도 구울 거예요. 예. Yeah. 예. Yeah. 마늘. 이거 영국에서 갖고 온 거야? 응, 조금?
약간. 향이 엄청 맛있냐? 네, 그 살짝 풀었어. 아, 이거 요만큼 곱게 잘라달라고 한 거구나. 파 맛있다. 아, 맞아. 스테이크? 딱딱이지. 영국에서는 꼭 이거랑 먹어, 스테이크. 여러분, 저는 사무실에서 편집하다가 오늘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코엑스에서 샤넬 팝업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아이스 스케이트 타는 데라고 해서 언니랑 가려고요. 야외에서 아이스 스케이팅 타는 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려고요. 아, 추워. 아, 저 도착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아, 이거 이걸 이렇게 가야 돼? 아, 이쁘다. 야. 이제. 아, 이 아이는 다음 시. 야! 언니 짱 무서워! 아! 나 못하겠어! 나 그냥 이것만 잡고 갈 것 같아. 이러도 갈 수 있나? 우와! 왜 사람 별로 없지? 아, 재밌다, 근데. 오늘 언니랑 저랑 파스타 대결 아닌 대결. 선의의 대결. 뭐 할 건데요. 이거 어머님이 와인 보내셔. 이쁜 걸로. 우와. 진짜. 와, 2013년산인데? 어머님이 와인을 보내셨어. 엄마 아빠랑 마시라고. 화이트 와인도 있네.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다 있어. 와. 아니, 그럼 주문하셔서 이걸 보내주신 거야? 아니. 그때 슈퍼 가서 하나하나 골라주셔가지고 언니랑 우리 트렁크에 넣어주셨어. 레드 하나 마시자. 그 언니 거랑 레드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아니, 또 뭐야?
저의 성게알 파스타는 끝이 났습니다. 아빠. 어, 파스타 생각보다 많은데? 마지막이야 이게? 파마장? 응, 이게 마지막이야. 눈이 보인다. 오, 와, 엄청 크리미 보인다. 끝?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묵은지도 되게 럭셔리한 재료야. 누구 집에 항상 묵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 묵은지 아니라도 그냥 신김치 꽉 짜서 해도 될 것 같아. 굿모닝 여러분.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금요일이다. 금요일이고 저는 일어나서 뷰티 영상 편집하다가 그 페이보릿 2019년 페이보릿 영상을 연말 전에 2019년이 가기 전에 올려야 돼서 어제 새벽까지 편집하고 늦게 자고 오늘 일어나서 하다가 이제 나갈 준비해야 돼가지고 오늘 점심 약속 있거든요. 새벽 언니랑 저희 언니랑 같이 훠궈 먹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네, 이제 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언니가 레인이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훠궈 먹고 사무실로 가서 레인이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밤에 피곤해도 립밤은 꼭 바르고 자세요. 어제 저도 진짜 너무 새벽에 늦게 자느라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아 립밤 이거 보고 진짜 빨리 눕고 자고 싶었는데 진짜 참고 바르자고 발랐더니 입술이 아주 부들부들하네요. 각질 다 풀어가지고. 영국에도 하이디라고가 하나 있긴 한데 되게 가기가 힘들대요. 워낙 이제 딱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이제 다들 그 한 지점으로 몰리니까. 그래서 언니가 자주 영국에서 못 갔는데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엔 또 이제 많잖아요 하이디라오가. 근데 거기 뭐지? 마카도우라오? 마카오도우라오? 거기도 되게 항상 많이 추천해주시는데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조만간 한번 꼭 가보려고요. 새벽 언니가 레인이 보고 싶다고. 근데 언니가 영국에 저번에 왔을 때 언니 집에 놀러 와가지고 레인이랑 마일로 봤거든요. 같이 펍도 가고 펍에서 아침을 먹었었는데 브런치를 레인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무실 가서 레인이랑 놀려고요. 이거 토너 본품을 2019 페이보릿 찍느라고 사무실에 또 갖다 놔가지고 여기선 또다시 작은 병. 근데 페이보릿 그 제품을 고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뭐 토너나 뭐 그런 거는 쉬웠는데 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잘 쓴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만 해도 크림이 4개인가? 그런데 다 저한테 되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크림군을 못 골랐어요. 벌써 2020년이라니. 진짜 무슨 아주 먼 시대 때 얘기 같은데. 목에도 선크림, 손에도 물론 나가면 다 없어지겠지만 이렇게 하고 저는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되게 아이스크림 소녀 같아 언니. 와우. 난 두부 너무 좋아. 나도. 난 이 두부. 어 이거 처음에 두부 나오네? 맞네. 아 괜찮아. 다 먹을 수 있어. 아 나 레인이 보고 싶어. 옛날 울었지? 뭐야? 비행기 타고. 아 그 사진 보여줘라. 하나 더 있어. 찐으름이야. 토마토탕은 근데 거의 토마토 맛이야? 아니면 이 맛인데 그냥 안 매운 거야? 거의 토마토 맛이 많이 나. 나는
굿모닝 여러분. 저는 아침 필라테스 하러 갑니다. 저 오랜만에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운동 꾸준히 해야 하는 건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언제라도 다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쵸? 아이고. 이제 집에 갑니다. 가장 먼저 베이스는 요거 쓸게요. 겔랑 파리르 골드 쿠션. 베이스는 지금 집에 파데가 없어갖고 가방에서 꺼낸 쿠션 겔랑 파리르 골드.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올해 특히나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레인이랑 언니도 오고, 그래서 연말이, 안 그래도 바쁜 연말이 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쿠션 한 겹 발랐고, 한 겹 더. 한 겹 더. 입생로랑 파우더로. 눈썹은 미키. 어디 거야? 미셔. 시간이 없어. 아무도 너의 눈썹에 신경을 쓰지 않을 거야. 또 부러졌다. 왜 이렇게 부러지지? 지금 집에 브로우 펜슬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다가 다 써버리면은 웃기겠다. 도중에. 아니 제발 그러지 말아줘. 장난이야. 제발. 점점 줄어들고 있어. 됐다, 다 그렸다. 네, 일단 다 그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얼마나 많은지 볼까요? 아, 딱 요만큼 남았어요. 와우. 까먹지 말고 브로우 펜슬을 집에 하나 더 갖다 놔야겠어요. 섀도우는 지금 요게 있어요. 너무너무나 예쁜 후다뷰티 미디움 누드. 중요한 건 브러쉬가. 브러쉬가 고작 3개네요. 세 개로 요런 똥똥이, 요런 총알, 요런 아주 작은 요렇게 새 브러쉬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똥똥이 브러쉬로 페이스를 이거 보고 하면 되겠다. 간다. 완전 간단하게. 심지어 이건 쓸 일이 없네. 좀 써볼까? 언더에 한 번 더 깊게. 뷰러, 뷰러. 아, 있다. 뷰러랑 마스카라. 최다. 플레이스. 아, 진짜 마스카라 없나? 마스카라가 없어. 여러분, 마스카라 찾았어요. 듀오 갖고 있었는데 이 박스를 찾았어요. 고마워 마스카라야. 집에 있어줘서 잘했다. 과거의 나 자신아. 픽서는 없어요. 아이라인은 머지. 아, 간지러. 됐어. 블러셔, 쉐딩. 다행히 브러쉬랑 다 있어요. 블러셔는 피치시 로즈 피치크. 쉐딩 페리페라. 헉! 브러쉬가 젖었나봐요. 괜찮아, 침착해. 촉촉한 쉐딩이 될거야. 됐다. 다 했다. 코 쉐딩 안했다. 코 쉐딩 브러쉬가 없어서 아까 파우더 발랐던거. 오, 납작한 브러쉬인데. 괜찮은데. 입은 요즘 최애. 입생 워터 틴트 606이랑 617.
바르고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향수는 필로소피 퓨어 그레이스.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건데 최근에 다시 구매해서 엄청 뿌리고 있어요. 오늘은 드디어 머리를 자르고 손톱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언니가 여기서 자가지고 같이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언니 내일 간다. 나 손톱 대박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두 달을 버텼어. 아니 이제 내일 못하겠어. 답답해서. 아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있어. 답답하고 그 속옷하고 그거 하는 게 너무 귀찮고 특히 영국에서. 그치 속옷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떨어지려고. 나 지금 나 이거 나 떨어졌으면 했거든? 나 기다리다가 결국 내가 뜯었잖아 못 참겠어서. 그냥 그러면 손톱 다 망하잖아. 있다가 지친다. 이런 거 가면 피부과에서 없애주겠지? 피부과가? 어, 이따가 그거 예약했어? 엄마가 했대, 3시에. 오 돌렸다. 이거 좋아, 베리콧이야. 토너는요? 아, 토너는 당연히 되게 꼼꼼하게 바른다. 나 그냥 대충 꼼꼼하게 발려야 흡수가 되죠? 좀... 나 방금 표정 역대급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손톱 하러 가는 중인데 젤을 조금 쉬려고 그냥 아마 속오프하고 케어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손톱 기른 거 보세요. 제가 보니까는 두 달 좀 안 됐더라고요. 받은 지가. 근데 이만큼이나 길었습니다. 도착했어요. 2층. 여기가 제가 원래 다니던 곳인데 이전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왔어요. 아직 정식 오픈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톤지를 어떻게 알지? 뭐든지를 역시나 모르겠다. 어! 대박! 대박 좋다! 우와! 자랑해주세요. 너무 예쁘다. 아니 아직 너무 정리가 안 정리 완전 잘 돼있는데? 와 TV도 설치해야 될 것 같아. 아 TV야 TV 아직 안 생겼다고 합니다. 손님과 나오고 아 진짜? 핸드폰으로 아 저 손톱 보세요. 아니 얼마나 오래된 거야 지금? 지금 한 두 달 된 것 같다. 너무 길었다. 진짜 보이는 대로 해놨지? 안에 다 쓰셨는데 아, 나도 그런데 말려가지고 지금 말리기 시작했어. 다 받고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개운해요. 여러분 저 머리하러 왔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최고로 다운시킬 수 있는 건 6레벨 6 정도? 여기 밑으로 가면 블랙이 좀 들어가는데 아 그럼 나중에 빼기 힘들죠. 이게 약간 애쉬 느낌인가요? 블루, 원래 색깔은 블루인데 아. 사람이 갖고 있는 멜라닌이 좀 빨간색이 많거든요. 아. 동양인들은 네, 그쵸. 얘네랑 섞이면서 애쉬톤으로 아.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31일날만 좀 추웠고 염색만 있는 상태 이제 자를 겁니다. 완전 톤 다운을 제대로 했어요. 머릿결이 하나도 안 상한 것 같다.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머리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지금 까만색 옷 입어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C컬러 말아주셨고, 머리를 아무래도 좀 일자로 뭉툭하게 잘랐다 보니까 좀 더 숱이 없는 느낌이 덜 나요. 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제 잠깐 들어와서 일하다가 다시 언니가 이제 내일 가가지고 언니랑 저녁 먹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녁 먹으러 두어마리에 가고 있습니다. 양재 두어마리. 저 거기 장어탕 진짜 먹고 싶어. 추우니까 더 먹고 싶어. 나 이건 안 먹어봤어 한 번도. 그치? 여기 그냥 맛있대 이게. 이게 유명하던데? 다큐멘트 맛있다. 무거워. 너무 맛있어. 이거 불순 먹고. 완벽하네. 여러분, 저 손톱 하러 가고 있어요. 11시에 예약을 잡아놔가지고 지금 압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에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일 받고 경선 새벽 깡나 언니가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받고 이제 사무실로 다시 가야 돼요. 저번에는 가오픈 때 제가 처음으로 왔었거든요. 급하게 속오프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오늘은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땡기세요. 우와, 라커도 있다. 그새 더 좋아졌는데? 젤을 안 하고 있으니까 손톱이 막 엄청 휘어지고 금방 부러질 것 같더라고. 그쵸? 글리터가 비슷한 게. 아, 얘네도 가루 글리터구나? 네네. 이거랑 뭘 섞어볼까? 이거네. 영롱하다. 일단 발라보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귀여워. 와우. 엄청 넉넉하게 넣으시는데요? 손이 크시네요. 와. 어머, 좀만, 좀만, 좀만. 와. 내 손 너무 건조해. 앞으로 저보고 손에 오일 바르라고 하지 마세요. 마치 PT 선생님이 살쪄온 기분이야. 완성. 손톱 다 바꿔 나와서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비가 아직도 많이 온답니다. 여러분, 저는 손톱을 받고 왔는데요. 연말에 브랜드들에서 보내주신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열어보려고 안 열어본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못 참고 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바비브라운. 제가 좋아하는 그 립밤이에요. 근데 한국 단독 출시 한정판 러브 에디션. 어머!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대박! 보이세요? 시드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4개. 와, 이건 진짜 아껴 써야겠다. 저 이거 안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데 아껴 써야겠어요. 다음은 디올. 근데 제가 이거를 SNS에서 한번 슬쩍 봤는데 와, 역대급. 이거 쿠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가 뭐지? 이거를 오블리크 디자인 디올. 이거는 저는 쓰지 않고
소장만 하려고요. 아니면 이거 쓰고 싶으면은 하나를 더 사서 소장을 해놓고 쓰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리버일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건 블러셔야? 완전 뽀얀 피치색이에요. 너무 예쁘다 진짜. 코랄이네. 색상 이름이 코랄, 4호 코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요거는 립글로우 핑크, 제일 오리지널 유명하게 핑크. 요 안에도 오블리크. 와우. 그리고 요게 코랄. 아까워서 못 써보겠는데. 그래도 지금 저 입술에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핑크 발라볼게요. 촉촉한데 겉돌지 않는 립밤이라서 막 완전 약간 유분감 많이 돌아갔고 막 번쩍번쩍하고 립밤 바른 듯한 립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이거 다 사진 찍으려고 옆에 꺼내놨어. 그리고 요거는 더 툴레 베이스 퍼펙터 컬렉션이래요. 이게 보시면 원래 여기 쓱싹이 브러쉬라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파데 바르는 거 유명한 게 있는데, 이게 작은 버전으로 나왔고 또 더 작은 버전으로 나왔고 또 더 작은 버전으로 이렇게 세 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공 같은 거 메꿔주는 데도 좋고, 컨실러 바르는데 옆에 코 옆에 이런 데 바르는 데 좋고, 이거는 이건 팔레트래요. 믹싱 팔레트. 컨실러나 파데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올려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슉슉슉슉 해서 이렇게 바르는. 이거 살라 그랬는데 진짜. 그리고 아리따움 이런 진저 브레드 집으로 돼 있어요. 보이세요 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가 들어있고요. 뭐 모노 아이즈 립 블러셔인가 립인가? 벨벳 틴트 안 써봤는데. 네일 폴리쉬 이거는 픽서인가? 프라이머 속눈썹. 이건 뭐지? 핫팩이래요. 핫팩 인형. 우와,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하는 거구나. 핫팩 인형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더 열려요. 잠깐! 저도 있어요. 귀여워! 짜잔! 슬리퍼다. 나 이거 지금 신어야겠다. 이거 크리스마스 지나고 열어갖고 어떡하지? 상관없어요. 귀여우니까. 이것도 제가 수령을 좀 늦게 했는데 이건 맥. 오! 반짝반짝. 저의 맥이 20살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20년 동안 사랑받은 맥 20가지 아이템 전달드리니 예쁘게 사용해주세요. 오마이갓 I'm 20 라고 써있네요. 너 어리구나. 와, 대박. 여기서 2019년 페이보릿으로 뽑은 코랄그라스 틴티드 프라이머도 들어있고요. 진짜 다 유명한 애들만. 와, 가장 사랑받은 아이들이라 그랬지. 얘도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조말론. 조말론은 이건 약간 연말 선물 겸 저 사무실 얻은 거 기념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박스부터 막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되는데. 이야! 어머머머머. 이거 없는 거다. 다크 앰버 앤드 진저 릴리. 그리고 캔들 향 너무 좋아. 이거는 벨벳 로즈 앤 오드? 향 너무 좋다. 제가 안 그래도 사무실에 캔들이 하나 있었던 거 다 태워가지고 꺼내서 태워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뜯어봤고 이제 저는 다 곧 오니까 이걸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난 원래 또 빈드펄이. 뭘 이렇게 좋아? 어머,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뜯어? 아니 케이스가 좀 취저였어. 벨벳 끈에다가 이거 어떻게 뜯으라고? 이게 나도 포장지야? 나 처음 보는 브랜드였어. 나도 블리. 블리? 블리 알아 언니? 응.
야, 저 케이스 되게 예뻐. 진짜? 고급스러워, 끝판왕이야. 뭐야, 나도 케이스 보고, 오, 이거 뭐야? 오빠랑 백화점 갔다가. 못 쓰겠는데? 이거 원래 백화점에도 있어? 이거, 이거 저기. 원래 뭔데? 원래, 그러니까. 국내 거야? 아니야, 국내 거 아니야. 완전 그리스 로마시마 말. 오, 약간 그런 되게 엔틱한 그런 느낌이야. 됐다. 오, 되게 묵직해. 와우. 우와. 진짜 좋아. 이쁘지? 그냥 저기 거, 저 매장 가면은 온도라고. 다 약간 이런. 그리고 왜 사진도 고급스러워. 아, 진짜? 맞아. 와. 아, 나도 한 번 타볼래. 감사합니다. 신일 오늘 일주일 왔잖아. 내일도 와봤다며. 응. 너 한국어로 매일, 벌써 내일 두 번 한 거야? 해먹. 해먹? 응. 매워. 맛있다. 뭐죠? 피자 봉투 안에 핫소스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스팸 마요? 스팸 마요. 맛있다니까. 나 원래 할인 공개 이런 느낌이야. 그거랑 해야 되니까. 가도 돼? 가도 돼? 오, 이것도 색. 예뻐. 색은 예뻐. 색 겁나 예쁜데 이거? 가져가. 눈빛이 흔들렸어. 색 예쁜 거 놔주면 안 돼? 이거 겁나 예쁘지? 겁나 예뻐. 어, 블러셔로 써도 개 예뻐. 아, 나 지금 그만 하려고 했어. 그치? 블러셔 가게. 그럼 저거 놔주면 안 돼? 여러분, 저는 이제 언니들 다 가고 사무실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집으로 가려고요. 지금 거의 10시가 다 됐는데 저희가 4시쯤 모였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얘기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정신없이 수다 떨고 이제 집에 가서 저는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레인이 보이시나요? 아니, 집을 이렇게 해줘도 저기 누워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는 아이예요. 레인이가 오늘 이쁨을 많이 받아가지고 언니들이 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지? 우리 레인이 너무 좋아했지, 누나들이? 사랑 많이 받았지? 지금 저녁 먹어갖고 졸린가? 졸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엄마 오고 있대. 야. 여러분, 저 집에 왔는데 제가 요즘 용과에 빠져 있어가지고 용과를 두 팩을 샀어요. 근데 이거 지금 먹게요. 짠. 두 개 다 먹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만 욕심 부리지 않고. 용과는 이렇게 반을 싹 잘라서. 너무 예뻐. 이거 볼 때마다 힐링되는 과일이에요. 좀 징그러워 하실 분들도 계시려나? 그냥 키위같이 생긴 거거든요. 까면은 쏙 하고 나와요. 이렇게. 안 빠진 거는 파서. 파서. 일단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단맛이 강하진 않았다. 씻어서 먹으면 되겠죠? 용과가 단단하네요. 부서지진 않았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단맛이 강하진 않은데,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드시기에 되게 좋은 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 가는데 되게 좋대요. 요즘 완전 빠져있어요. 이거를 오늘 혼자 먹으려고요. 떨어뜨렸지만 아주 맛은 좋답니다. 저는 이거 스파클링 와인이랑 좀 먹으면서 편집 좀 하다가 자려고요. 그러면은 내일 일어나서 다시 찍을게요. 굿바이.